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죠. 풍경이나 분위기 역시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역 안은 그나마 좀 나았지만 지하철은 이게 뭘까? 원래 프랑스의 지하철은 이런가? 이렇게 낡고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가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은 한 술 더 떴습니다. 솔직히 저는 파리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세계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파리에 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파리의 많은 장소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대륙을 밟은 김에 파리에 왔고 뭐 파리에 온 김에 네 머릿속에 있던 그 장소들을 한번 쭉 둘러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옆 동네에 있대. 뭐 그럼 한번 보러 가지 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파리 센강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 라라랜드에서 여주인공이 오디션장에서 부르는 노래에 파리 센강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때 파리 센강은 뭔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처연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센강을 접하고 처음 들었던 느낌은 만약 이름값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강들, 그러니까 한강이나 낙동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선 냄새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굳이 손을 담궈서 맛을 보지 않더라도 센강의 수질을 짐작할 수 있는 냄새였어요. 그렇다고 파리가 전혀 이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당시 약 4개월째 유럽 대륙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고 다른 유럽 도시들에 비해서 확실히 프랑스 파리는 더 예쁘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는 엄청 예쁘다고 얘기를 들은 것 치고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에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정말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저는 별로였어요. 게다가 공사 중이었고 날씨도 흐려서 카메라에 과연 이게 이쁘게 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당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여간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라니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 물건을 파시던 분들이 저와 눈을 마주쳐도 제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이랬을 수도 있겠죠. 쟤는 행색을 보니까 내 물건은 못 살 것 같다. 제 행색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의 썸네일을 참고해주세요. 그걸 보시면 방금 저의 추측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실 겁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봄날이나 여름 한때에 왔다면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싶은 풍경이었습니다. 이곳 테르트르 광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키가 175cm인데요. 5cm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이 친구들 외모를 보면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외모는 다 상대적인 거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의 기덕지를 보면 와, 정말 외모도 중요하지만 기럭지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협조적인 걸 넘어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찐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 말은 참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전제가 깔려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예쁠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단언컨대 이집트에 있는 진짜 피라미드보다 이곳 루브르 궁전에 있는 가짜 피라미드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물론 고고학적 의미나 건축학적 의미를 따진다면 이집트에 있는 진짜 피라미드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미적 추구를 위한 관광이 목적이라면 단언컨대 이곳이 훨씬 더 예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책을 접해서 그런지 저에게 독서는 여전히 쾌락보다는 의무의 성격이 짙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책을 읽지 않으면 한 토막에 말을 하는 것도 한 줄에 글을 쓰는 것도 모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중학교 시절 소설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개선문이었어요. 세세한 내용이나 주제 같은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소설을 읽을 당시의 느낌은 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덜덜 떨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던 프랑스 파리의 느낌이 굉장히 우울하고 음침하고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그러한 기억과 느낌 때문인지 실제로 마주선 개선문은 제게는 약간 반전의 묘미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에펠탑에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아무리 에펠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만약 처음 파리에 오는 거라면 에펠탑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웠던 건 날씨와 계절이었어요. 겨울날의 햇살과 봄, 여름날의 햇살은 그 느낌이 무척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 에펠탑은 그 자체로 예쁘다기보다는 푸릇푸릇한 녹지와 강렬하게 번지는 햇살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에펠탑은 멀리서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냥 예쁜 고철 덩어리예요. 물론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웠던 건 이렇게 펜스가 둘러져 있어서 녹지에 진입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녹지 위에서 에펠탑을 담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봄이나 여름에 올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리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파리 여행 중 가장 흥미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프랑스 파리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헌데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를 접하게 됐고 그때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프랑스에 온 김에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알려진 곳 바스티유 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중심부랑 좀 멀리 떨어진 탓에 바스티유 광장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지하철을 두 번 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지하철이 파업으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더라고요. 숙소를 나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난 탓에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단기 여행자였다면 아마 택시를 타고 갔겠지만 저는 걸어갔습니다. 네, 약 한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경찰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날 바스티유 광장에서 연금개혁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의 나라에서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니, 아 정말 실패하면 반이요, 프랑스 하면 혁명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이분께서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시작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저를 째려보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건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시선들입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적 시선을 던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그 지랄할 거면서 무슨 지관리는 또 챙기겠다고 나와서 지랄이야 라고 생각할까봐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분리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연금개혁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찬반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메시지,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참 어렵죠. 어떤 한 메신저의 결점을 빌미로 메시지 전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신저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메시지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친절하건 말건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죠. 저는 그저 이들의 시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처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들과 40대인 저희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든 양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실 뭐 프랑스는 출산율도 높은 편이고 재정상태도 연금에 하나는 우리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급한 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도 조만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메신저가 아니라 정당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의 프랑스 여행은 반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예쁘지 않았고 소매치기나 각종 경범죄들이 판을 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다행히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아 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는 시기에 인도에서 만났던 한국 청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청년은 제가 이전에 갔었던 발칸 유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제가 겨울에 갔던 그곳과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프랑스가 별로 이쁘지 않았지만 아마 겨울에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봄이나
여름에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